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상이혁신 공공주택 공모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강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오랜 기간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내다볼 수도 없고 또 들여다볼 수도 없는 아주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그곳을 이제 활짝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던 그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만들 때 진정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주택 공모안을 보면 열린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열린 곳이 아닌 다양성을 포용하는 개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아니면 일시적으로 혼자 사는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양한 유형의 대안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혼자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집이 더 이상 재생산의 공간만은 아닙니다. 이미 팬데믹을 겪으며 집은 생산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주택이 아닌 변화하는 주거 문화를 담을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주거가 아닌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습인 거주의 모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 100년 전인 1930년 우리 땅에 처음으로 충정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곧 헐릴 예정이지만 100년을 버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집은 당연히 최소 100년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이전 100년간의 우리 삶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이후 100년의 변화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미래를 만드는 바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집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도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무엇을 지켜야 한다 라고 감히 지침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질문을 여러분에게 넘깁니다. 여러분도 미래 주거에 대한 질문을 찾아보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안뿐만 아니라 공모의 과정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당선을 목표로 하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고민한 질문과 대안들을 나누는 과정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